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. 여름철 축제 현장이나 휴가철 바닷가를 가면 불꽃놀이 많이 볼 수 있죠? 그런데 요즘은 이게 더 대세라고 합니다. 신호에 맞춰서 일제히 밤하늘로 날아오르는 무인항공기 드론들. 마치 반딧불이처럼 형형색색의 불빛을 달고 일사불란하게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서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. 미국 텍사스주에서 선보인 드론쇼인데요. 독립기념일을 맞아 약 800여 대의 드론을 사용해 준비한 무대인데 특히 Happy 4th of July 2023 이 복잡한 문장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내면서 이 분야 세계 기록도 달성했습니다. 드론쇼의 경우 미리 입력한 경로대로 이동하는 기술을 사용해 굉음 없이 여러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요. 또 미세먼지나 화재 위험도 적어서 불꽃놀이를 대체할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물품을 나르거나 촬영을 하거나 또 감시하는 데만 쓰이는 줄만 알았는데 드론, 생각보다 쓰임새가 더 다양하네요.